식당 배달맨에서 요리사로 격상하느냐. 그 기로에 선 경수 씨. 중국 요리의 대가인 형 동수 씨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아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합격! 이야, 근데 너 진짜 양심없다. 왜? 이 형님의 고급 기술 말이야, 어? 그냥 맨 입으로 꿀꺽하고 말이야, 어? 형 좋다는 게 뭐야. 드레님, 형님 기술 빼먹을 수 있을 때 다 빼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자꾸 무슨 전화인데 자리까지 피하는 겁니까? 내 사랑 치수? 아니 동수 씨 혹시 아내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던 겁니까? 김지수, 난 너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나 있고 딴 남자 찾아. 정리 잘했어? 어,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떨어지겠지. 여자 보는 눈 하군. 으이그. 아내한테 이미 들켰었군요. 형, 배달 갔다. 잘 조심하고. 요리 실습에 배달까지 아주 건면 성실한 청년인데요. 어, 지수가. 지수? 아까 형님 핸드폰에 내 사랑 그 지수 말입니까? 아니 그럼 두 형제가 한 여자와 사랑을 뭐 그런 건가요? 무슨 이런 막장 관계가 다 있나요? 헤어지자 문자 보낸 거 오빠가 보낸 거 아니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까 보낸 문자가 어? 내 핸드폰 그쪽이죠? 뭐? 그쪽? 아가씨, 의 좋은 형제 사이 이간질 그만하고 돌아가요. 오빠 지금 딱 결정해. 나야 형님이야.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상황이죠? 형과 애인 둘 중에 고르라니요? 동생의 여자를 떼어놓으려는 형과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한 여자. 그 이면에 기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중국 음식의 기초는 말이야. 그 에헤이. 야, 정신 안 차릴래? 형이 너 뒷바라지 해줄 때 빨리 기술 배워서 너도 가정 꾸려야지. 지금 문자 정신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도 모자랄 판에 딴짓을 했으니 동수 씨 화날 만했죠. 잠시 후 오전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숙 씨. 그때 사랑의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오빠. 그 새를 못 참고 지숙 씨를 만나러 온 경수 씨. 형 몰래 곱빼기로 다 왔다. 이런 거 말고 결혼 사기는 말해봤어? 아, 지금껏 나 키워준 형한테 내 결혼 자금 달라는 얘기 대놓고 어떡해. 난 이 자기 답답한 게 싫어. 키워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용만 한 거라니까. 지수가, 나 그 얘긴 좀 듣기 그래. 아, 그래. 나만 또 나쁜 년이다, 나쁜 년이야. 그럼 그 결혼 자금 잘 있는지 확인이라도 좀 해봐. 결혼 자금을 확인하라니 이런 무례한 요구가 어딨죠? 지숙 씨는 왜 경수 씨의 결혼 자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날 밤 동수 씨 내외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누군가 조용히 침입하는데요. 혹시 도둑? 이를 어쩜 좋죠? 아니 경수 씨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결혼 자금 때문에 이 경솔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 형. 아이고, 결국 형 동수 씨에게 실망만 안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원래 여자 하나 때문에 앞뒤 분간도 못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통장 하나를 들고 오는 동수 씨.
혹시 경수 씨가 찾던 그건가요? 확인해봐. 그동안 모은 네 결혼 자금 너도 궁금했을 텐데 내 그 생각을 못했다. 근데 경수야, 그 여자 진짜 아니다. 그니까 말이야. 어떻게 형제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 넌 나한테 그냥 동생이 아니야. 부모 대신 키운 내 자식이야, 알아? 알아. 난 네가 순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널 망아지처럼 뛰게 하는 그 여자는 널 힘들게 하기 뻔해. 동생의 어리석은 행동까지 보게 됐으니 형으로서는 경수 씨의 연애를 반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경수 씨에게 사랑은 그저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닌데 어찌 이별이 쉽겠습니까? 지숙아! 그러나 지숙 씨는 이미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있는 상태. 바로 둘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형 동수 씨가 동생 몰래 보낸 문자가 전쟁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가씨, 의 좋은 형제 사이 이간질 그만하고 돌아가요. 그럼 오빠가 지금 결정해. 나야 형님이야. 형과 애인의 전쟁에 경수 씨만 난감해졌네요. 오빠는 오빠 인생 오빠가 망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 아, 지수가! 하지만 지숙 씨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경수 씨는 그 뒤를 쫓는데 아, 그만 달려오던 채 치고 맙니다. 어머! 어, 무슨 일이야! 잠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 이들의 싸움은 결국 경수 씨가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를 경수 씨 곁에서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하고 있는 지숙 씨. 이럴 때 보면은 경수 씨의 결혼 자금을 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 진짜 사랑인 듯한데, 하긴 뭐 이도 꿍꿍이가 있어 그런지도 모를 일이지요. 저 여자가 아, 잠깐만. 아니 왜? 있어.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바뀌어? 딴 사람 쓸 돈 있어? 아니면 우리가 가게 문 닫고 우리가 간병해? 병원비는 벌어야지. 병원비 만만치도 않을 텐데. 아우. 이 지경까지 돼서도 둘을 떼어놓지 못하니 동수 씨는 미칠 노릇일 테지요. 그 후로 점점 길어지는 경수 씨의 병원 생활에 동수 씨는 퇴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좀 좋은 데로 이사할까? 병원비 때문에 파산나게 생겼는데 뭔 뚱딴지야. 경수 퇴원할 때 다 돼가는데 우리 집은 요양은 환경도 안 되고. 당신 파산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아, 왜 몰라.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든지. 있는 빚만 갚을래도 구만리야. 대출에 대자도 꺼내지 마. 진짜. 아! 동수 씨는 재정 상태보다 동생 요양 환경부터 걱정되나 봅니다. 며칠 후 갑작스레 정한 퇴원 결정에 지숙 씨 많이 당황한 듯한데요. 입원해서 좀만 더 치료하면 안 돼요? 내 동생은 내가 돌볼 테니까 아가씨는 이제 아가씨 인생 살아요. 뭘 어떻게 돌볼 건데요? 왜? 우리가 도련님을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 봐? 댁은 남이고 우린 가족이에요. 당신보다 우리가 더 잘 돌볼 거니까 남창경 그만하고 아 그냥 가요.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제가 돌볼게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걸 가봐요. 집착이라고 해야 하나 가봐요.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가봐요. 아우, 대체 지수진 뭐가 불안해 이러는 거죠? 결국 동생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지 경수 씨는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바람도 살랑살랑 보는 게 바깥 바람 쓰니까 기분 좋으시죠? 도련님 건강 더 좋아지면 우리 바랏바람도 쐬러 가요.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대체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죠?